네, 지금부터는 서울의 경제와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은 올한해 개발 바람이 크게 불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등 개발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됐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고도지구가 완화되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종로구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인 창신, 숭인동이 신속 통합 계획에 선정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뉴타운이 추진됐다가 2013년 해제돼 이후 서울 1호 도시재생 지역이 됐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됐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개발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신통기획으로 재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부지는 10만 5천 제곱미터로 향후 2천 세대가 공급됩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존재하는 이런 낡은, 이런 낙후된, 그래서 너무너무 불편하고, 화재가 났을 때는 대책이 없는 이런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주거지를 빠른 속도로 정비해서 시민 여러분들 안전 그리고 쾌적한 그런 주거 환경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전략 정비구역은 2011년 최고 50층으로 짓는 방안이 결정됐다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35층 제한에 걸리면서 현재까지 개발이 지지부진해왔습니다. 신통기획으로 정한 변경안에 따라 우선 층수 제한을 없앴고 이에 따라 50층을 넘어서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4개 지구 경계 지역을 중저층으로 배치해 물결 형태의 스카이라인을 구축합니다. 강변북로를 덮어 수변공원을 입체화해 한강 석양명소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 한강의 수변을 그 수변 주변이 아니라 이 수변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저희 주거 단지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느냐 하는 부분이 좀 중점이 돼서 이번에 계획이 되었고. 올해 2년차를 맞는 신통기획은 현재 91곳이 추진돼 52곳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 정비계획의 일환입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합 설립까지의 추진 단계를 줄여 행정 절차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킨다는 취지입니다. 신통기획과 함께 올해 화두는 고도 제한 완화였습니다. 대표적인 곳은 남산. 지난 1995년 남산 주변이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해당 구역인 다산 회현동 등 중구 5개 동 주민들은 재산권의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서울시 신고도지구 구상에 따라 남산 일대 건축물 높이 규제가 세분화돼 완화됩니다. 기존 12에서 20m로 규제됐던 곳이 최고 40m까지 높이 규제가 풀립니다. 남산 고도지구 111만 제곱미터, 1만 5천여 명의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고밀로 높은 층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도 그동안 높이 규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개발이 더디게 있었고요. 1종, 2종에 사시는 분들도 지나친 고도 제한의 높이 때문에 생활의 불편들을 많이 감수하고 살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산을 포함해 총 8곳의 고도지구를 완화하는데 이는 여의도 3배 규모입니다. 고도지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북한산은 제2종 일반주거 지역의 고도 제한을 현재 20m에서 28m까지 완화합니다. 정비사업을 할 경우 최대 45m까지 추가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의사당은 동여의도 스카이라인과 연계해 최대 170m까지 제한을 풉니다. 올해 연말 예정됐던 신고도지구 개편은 해를 넘겨 빠르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